오. 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깻잎치킨, 이제 깻잎치킨 네 마리 먹을 거예요. 이게 뭐, 눈꽃, 허니버터, 이게 뭐, 치즈 가루 해가지고 뭐, 달달한 뭐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양념이고, 그 다음에 이게 후라이드, 그리고 이게 간장, 이렇게 먹을 거고, 여기 감자도 주고, 뭐, 이상한 김말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주네요. 김말이? 김말이 여기 위에 얹었나 봐요. 김말이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먹어볼게요. 자 일단 이거 치즈 약간 치즈 가루 뿌린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은데 설탕 가루 뿌린 건가? 이게 좀 약간 달긴 한데 달고 약간 그 가루에서 좀 짭짤한 맛이 나는데 근데 겁나 맛있다 이런 건 모르겠고요. 일단 좀 달달하면서 약간 그 조금 짭아요. 조금 짭고. 자 일단 그리고 양념 먹어볼게요. 근데 깻잎을 여기 위에는 왜안 뿌려줘? 양념은 좀 괜찮다. 양념은 약간 조금 새콤하고 달달하고 그렇게 매운맛은 안 나고요. 자,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 자, 후라이드. 후라이드는, 후라이드는 뭐, 모르겠네. 뭐, 딱히. 특색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삭한 것도 모르겠고. 엄청 바삭한 건 아니에요. 이게 양이 적어요. 이게 양이 적어요. 이게 양이 적어요. 자, 이거 포크로 찍어 먹어볼까? 간장. 간장은 제 생각보단 짜요. 간장이 좀 짜가지고 좀 조금만 좀덜 짜게 했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소시지산이 먼저 오시고요. 양념이 제일 맛있네. 양념이 제일 맛있고. 콜라 두개 주던데요? 이게 19,000원씩 해가지고 38,000원 줬어요. 자, 인디님 오랜만입니다, 인디님. 김말이 좀 먹어볼까요? 김말이는 평범하네요. 그 안에 당면 있고, 그 후추 맛좀 나고, 뭐좀 찍어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꽃바니님 어서 오시고요. 깻잎치킨이에요, 깻잎치킨. 이게 전국에 있는 브랜드 아닙니까?
이거 찍어 먹어볼까? 예, 네, 김지민이 광고하는 그건 것 같아요. 아, 이게 미국산 순살일걸요? 네, 본인 목소리, 이거 마이크나 뭐 노이즈 같은 거 생길까봐 그렇게 끼고 합니다. 누가 다 억울해요? 38,000원이에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아, 여기 음료수 있어요? 음료수를 놔둘 공간이 없네. 여기에다 올려놔야지. 네, 준이 양양님 어서오시고요, 양양님. 네팔하고요. 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사는 곳 전남공 나루바사 지역 고향 운부산 180에 0.1도 금펌 뮤트 차 무스 스포츠 써는 둘에 쉬고 사는 배수 찌꺼기 요요요. 자, 팬분이 하라서 해드렸는데 먹을 땐 좀 먹었어. 꿈이 훗날에 뭐 부산에 제주도에 사시는 거라고요? 제주도는 요즘에 중국인들도 많이 살고 거기 땅값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 노래방님 이하예요? 이거 브랜드 치킨 맞잖아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깻잎 그 칩 플러스 포테토 칩 뭐 플러스 후라이드 치킨의 합성어가 깻잎 치킨 칩킨 원래는 칩킨인데 치킨이란 모르고 치킨. 맛이 좀, 뭐, 후라이드보단 나은데, 달라요, 달라하고.
듀얼 여기 중에서는 그 양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600분 정도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아, 그건 바삭하다. 뭐, 생각보다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맛이에요. 눈꽃 허니버터가. 그래도 뭐 순살을 잘못 사면 그 누린내 같은 게 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누린내 같이 누린내는 그렇게 나진 않고 괜찮네요.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전 누린내 나면 정말 싫어하는데 얘는 원래 이런 겁니다. 나염같이 원래 무늬예요. 모자를 안쓸 때도 있어야지, 뭐 맨날 모자 씁니까? 양념이 제일 맛있고, 이거 후라이드랑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순위가, 그나마 이게 2등인 것 같고, 3등. 간장은 좀짠걸 줄이면 이게 한 1, 2등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양념에 너무 짜게 된것 같아요. 근데 짠걸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오늘 식상하게 치킨 먹고 있어요. 원래 자 개강님 어서 오시고요. 그 식상해 가지고 이런 닭 같은 거안 먹으려고 했는데 와 만능 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고마워요.
아, 노래방님, 5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나와라! 내 치킨에 들어가면 안 돼. 야, 나와, 이씨. 뚱뚱뚱뚱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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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자, 고맙습니다. 리액션이 편하게 산다고요? 그럼 리액션 안 하는 방은 뭡니까? 예? 리액션 안 하는 방은 뭡니까? 그리고 딴 방에는 100개부터 리액션 합니다. 뭘 알고나 얘기하십시오. 이게 전국구 치킨 아니에요? 전국에 다 있는 치킨인데? 궁금하네요. 저 같은 아들을 낳고 싶다고요.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별로 긍정적으로는 안 볼 것 같은데. 네, 액션님 반갑습니다. 이분 뭐 BJ라고요? 자객 아닌가 혹시? 무슨 BJ예요? BJ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BJ입니까? 거짓말 좀 치지 마십시오. 자객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짜다. 이게 양념에 너무 쩔어가지고 짠 것 같아요. 양념에서 빼놔야 돼. 사장님, 양념을 너무 쩔었어요, 지금. 안돼. 됐다.
부족하다뇨. 자, 만능 형님. 어? 만능만능님. 자, 100개, 와, 100개. 100개. 고맙습니다. 어디 갔어? 응? 응? 여기 있구나. 100개 고맙습니다. 뜨거뜨거 씨. 별풍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샤랄랄랄라 별풍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라라 샤랄랄랄라. 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눈을 바라보면 이거는 진짜 눈이 맛이 가려고 해요. 자, 만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예, 고마워요. 먹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노래는 어떤 노래요? 도배하면은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아프리카 거기 프로그램이 시키는 거예요. 깻잎 치킨이에요. 깻잎 치킨. 아니 굳이 분말을 따로 왜 시켜요, 치킨집에서. 진짜 사장님, 간장은 적당히 양념을 적당히 소스를 뿌리십시오, 사장님. 짜봐요. 자, 까티신이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양념이 맛있고, 그 다음에, 와, 행복님 150개, 아, 150개, 와. 그 다음 눈꽃 후라이드 그리고 간장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와. 150개 행복님. 150개 고맙습니다. 자, 나와라.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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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라. 자, 고맙습니다. 자, 추천 즐겨찾기 좀,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요. 자, 먹을게요. 이거 짜가지고 조금 이제 나중에 먹자. 아, 와, 아, 시시맨님, 100개, 와, 100개, 100개, 와. 자,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고마워요. 자, 고마워요. 각막은 저 장기 밀매 하시는 분한테 가서 알아보시고 똑같은 질문. 양념이 제일 맛있어요. 양념 이거 그 허니버터 후라이드 간장. 네, 맛있어요. 좀 누린내 이런 게 나면 진짜 싫은데 순살 같은 경우는 누린내가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간장이 이게 보시면 양념을 너무 많이 넣어줘가지고요. 양념을 보면 아직도 넘쳐요. 너무 짜요. 나 무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추천 고맙습니다. 간장이 맛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간장 너무 짜다. 네, 사사로님 어서 오시고요. 네, 프롤님 어서 오시고요. 쌤잎 치킨이에요. 팬님이 그렇게 싱싱한 것 같진 않아요. 염색 안 했습니다.
자, 봉장봉장님, 야, 다섯 개로 팬 거에 고맙습니다. 잘 찔게요. 그냥 먹으시다 보면은 계속 늘어나요, 배가. 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양이 적은지는 직접 드셔보세요. 자, 스타일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양이 적진 않아요, 보니까. 일단 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다른 데는 이거의 반의 반만한 걸로 그 튀겨가지고 양도 엄청 적은 데도 많던데. 모르겠어, 키스는. 저 키스는 밀키스밖에 모르겠습니다. 자, 까테시님, 자, 초코 21개 고마워요. 다른 브랜드 치킨에 비하면 뭐 가격 대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누린내도 안 나고. 저도 이게 양이 좀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양념, 눈꽃, 그 다음에 후라이드 간장. 간장은 진짜 양념이 소스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좀 짜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19,000원이면 뭐사 먹을 만한 것 같아요. 19,000원씩 해가지고 38,000원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까 전에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처음에 그 추천 수가 너무 안 늘어나요. 추천 좀 눌러 주십시오.
맨날 어떻게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맨날 술 먹어봐야 몸에 좋을 게 없어요. 와, 만능만능이 또 100개. 자, 100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예? 예? 보노보노 춤이 뭔지도 모릅니다. 일단 보노보노 춤이 뭔지도 몰라요. 자, 일단 고맙습니다. 일단 좀 빨리 좀 먹겠습니다. 자, 만능님 고맙습니다. 만능만능님. 자, 아이유비비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뾰롱. 신호등 치킨 아직 못 먹어봤어요. 아니요? 그럼 오늘 술 먹방 할 것 같은 벌써 술 먹방을 했겠죠? 잠시만요. 여기다 넣어볼까? 술은 뭐 맨날 먹어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술 같은 경우는 BJ라고 뭐 다 먹어봐야 됩니까? BJ라고 다 먹어봐야 돼요? 이건 무슨 치즈 뭐 그런 그런 가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순다됩니다. 그리고 신호등 치킨 그 맛없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맛이 없어가지고 그게 유행이 돼서 그렇지, 솔직히 맛이 없는 거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윤수님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신호등 치킨이 맛있다고요? 살은 먹방을 하면서는 좀 무리입니다. 그럼 좀 몇 달 쉬다가 와야 돼요.
본인부터 왕자에 신경 쓰던가요? 본인부터 왕자에 신경 쓰세요. 왜 저한테 왕자를 바래요? 다 드세요. 한 달에 뭐, 백 몇십은 식비로 그냥 들죠, 이 먹방 하면서. 녹방 아닙니다. 자. 이 간장 맛이 너무 짜가지고 간장을 이제 못 먹겠어요. 세 조각 정도 남았는데 간장은 안 먹고 너무 짭니다. 이미 거의 다 먹어갔는데 방제를 왜 바꿔요? 자, 더버님 어서 오시고요. 자, 밥 먹었어요?